이번에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한 랩대입니다. 돈 말씀 주실 퓨처 디자이너스 최용욱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앱대 어떤 앱들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나요? 오늘 옷 아주 멋있는데요. 괜찮아요? 어디서 코디 하셨나요? 네. 패션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, 오늘은. 아유, 눈치는 빠르시군요. 네. 오늘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요즘은 뭐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그렇죠.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즐겨서 사용을 하시는 앱이 있습니다. 패션 SNS의 선두주자, 그리고 네. 가장 오래된 스타일쉐어라는 앱과요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래 네이버에서 런치한 워너비라는 앱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스타일쉐어와 워너비.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네, 스타일쉐어는 우리나라 이제 2011년에 네. 대학생 두 명, 윤자영 대표를 비롯한 대학생 두 명이 창업을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앱이고요. SNS의 붐과 함께 사람들이 패션에 대한 어떤 관심사를 쉐어하고 그것들을 서로 따라하면서 또 팬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네트워크의 어떤 그 부상이 있었는데요. 그렇군요.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반면에 네이버에서 네. 만든 워너비라는 서비스는요. 사실은 근래 출시가 됐고요. 원래 네이버 네. 원더라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베타로 시작을 했다가 근래 네이버 워너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비하인드 스토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스타일쉐어는 아무래도 2011년에 이제 두 대학생이 만들었는데 그 동기가 아주 재밌습니다. 해외여행을 갔다가 네. 멋있는 그 패션을 추구하는 그 파리지엔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어떤 패션에 관련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. 하는 그런 니즈로부터 스타일쉐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패션 감각이라든가 패션의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. 현재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20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. 오, 120국이나. 맞습니다. 네. 네, 하루에 거의 만 건가량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현재 6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됐던 서비스입니다. 거기에 그러면 세상 개인들도 있지만 뭐 유명한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? 어떤가요? 네, 유명한 분들도 사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일부 네.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. 아. 뭐 마케팅 측면에서도 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. 근데 반대로 네이버 워너비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발 주자로서 지금 약 30만 건. 사실은 서비스 된 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. 4월부터 그렇죠. 됐기 때문에. 근데 벌써 30만 건의 다운로드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운로드와 함께 예전에 미투데이나 이런 것들처럼 막강한 마케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역시 패션 정보의 양이나 초기 참여도 면에서는 역시 일찍 시작한 스타일쉐어가 우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후발 주자인 워너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2라운드 세부적인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? 네, 기능 면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많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낫겠죠. 낫겠죠. 네, 역시나 그 법칙이 정해졌죠. 네. 지켜졌고요. 네. 워너비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그 패션 소품들을 클리핑하는 편리한 기능들도 있고요. 클리핑. 네. 그다음에 클리핑된 것들을 이렇게 코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준다거나 공유를 하는 어떤 코디셋 기능. 그다음에 뭐 라이크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감각이나 자기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강하고요. 반면에 스타일쉐어는 본질적으로 그 옷들, 소품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선호도 그리고 그 패션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 요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보다는 네 맞습니다. 기능은 약간 처질지 몰라도 사실 본질적인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이게 뭐 세부 기능 면에서 워너비가 좀 난 것 같지만 또 스타일쉐어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인 것 같습니다. 자 3라운드. 사용자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, 솔직히. 사용자 평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? 네, 사용자 평가는 사실은 호불호가 좀 있는데요. 그런가요? 그래도 여전히 스타일쉐어가 먼저 시작을 했고, 그다음에 로열층, 예를 들어서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70% 달하는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고 있고요. 아, 70%나? 네, 그리고 스타일쉐어에 있는 많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팬들을 형성을 해서 하나 재밌는 것은 올해 그 팬들 중에 일부가 신촌에서 실제로 우리 여기 이렇게
SNS만 갖고 공유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팔자, 교환하자 해서 오프라인에 사실은 벼룩시장이 한번 열렸습니다. 오프라인에서요? 네, 하루 동안 열렸는데 신촌에 있는 그 조그만 장소에 네. 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려서 와우. 뭐 사고 계산하는데 3시간씩 걸렸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. 워너비는 좀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? 워너비는 뭐 그에 비해서는 돈을 쓰고 있죠.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렇군요. 사실상 워너비 같은 경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물론 뭐 캠프 모바일이 또 벤처처럼 하는 기업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벤처가 개척한 시장에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어떻습니까? 네, 아주 사실 시끄러웠죠. 그렇죠. 네, 아주 시끄러웠는데 거기는 두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좀 부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후발로 들어오면서 자금력이 가능한 회사다 보니까 네. 스타일샵뿐만이 아니라 뭐 코디북이라든가 여러 스타트업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벤치마킹을 철저하게 했고요. 네. 그 벤치마킹된 그 비즈니스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기존의 자금이라든가 뭐 역량이 딸리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. 그렇죠. 반면에 약간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본 때는 네. 사람들이 네. 단순하게 그냥 기능이 많고 그냥 뭐 대기업이 만들었다고 이제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본질적인 네.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선택을 받는데요. 그런 면에서 우리 스타일쉐어나 다른 작은 회사들도 자기만의 본질적인 기능, 본질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소비자와 함께 계속 호흡을 한다고 하면 결코 네이버나 큰 회사의 서비스에 뒤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뭐 네이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이 만든 앱도 있지만 서로 경쟁을 해서 소비자한테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드는 좋은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패션 도우미로서 어떤 앱이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. 최영욱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